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는 길이 참 아름다운 사찰에 왔는데요. 바로 앞에는 동해 바닷가가 있는 사찰이에요.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괴방산 등명 낙가사라는 사찰입니다. 화엄경에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인연이 없으면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되죠. 또한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선지식과의 인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인연이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한 보물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오늘도 사찰 여행을 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 괴방산 등명 낙가사를 둘러보실까요? 신라 선덕여왕 시절에 이 지역의 고구려와 왜구에 친이비 자짜 자장율사 스님께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맞대고 있어서 수나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자장율사 스님께서 그 당시에 세기의 탑을 세웠는데요. 불국정토를 이룬다는 원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 신라 말 병화로 소실되었고 고려 초기에 중창됐는데 그때 이름이 등명사로 바뀌었는데요. 15세기에 편찬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따르면 강릉부 동쪽 30리에 있었고 절의 위치가 어두운 방 가운데에 있는 등불과 같은 곳이라고 하여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공부하는 수학도가 삼경에 등산하여 불을 밝히고 기도하면 급제가 빠르다고 한데서 연유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 후 조선시대에 폐사가 된 사찰을 1956년 경덕스님이 발언하고 청호스님이 이어서 6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곳은 부리문인데요. 부리문을 지나면 경내를 들어가실 수가 있죠. 부리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는 뜻으로 부처님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그리고 중생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러한 경지를 뜻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조건 없는 깨끗한 배품을 실천하라.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여기는 영산전인데요. 영산전은 500나한상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500나한상은 인간문화재 유근영 선생님이 5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1977년 10월에 모신 것이라고 합니다. 509의 나한님이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 나한상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청자불상,
이기도 한데요. 여기 500나 안에 주처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주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문수보살님, 지혜의 상징이신 문수보살님과 그리고 행원의 상징이신 보현보살님이 좌우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도 앞에 보시면은 포대화상님이 이렇게 계신 또 특징이 있고요. 선불교 초조이신 달마화상님이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뒤에 계신 스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님의 모습입니다. 가섭존자 안한존자님을 비롯한 부처님의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10분의 제자 스님들이 있거든요. 그 10분의 제자 스님들이 뒤에 모셔져 있습니다. 500청자 나한님이 계시고요. 이렇게 8분씩의 나한님이 좌우에 계시거든요. 저 맞은편에도 계시고 그리고 총 16분의 나한님도 이렇게 아주 화려한 채색과 그리고 익살스러운 표정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동작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은 위대한 영웅, 곧 서가모니 불이 계신 정각입니다. 주불은 사바세계의 교주인 서가모니 불이 계시고 좌우에는 미륵보살과 제아가라 보살이 계십니다. 3세의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극락보전에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시고 좌우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등명 랑카사는 주지스님께서 한 40년에 걸쳐서 다시 저를 중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불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는 지리적으로 정동쪽에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일출이 다른 사찰에 비해서 보기 좋고 또 보름달 뜰 때도 바다에 비친 모습 그 다음에 산사에서 내려다 보는 모습 또 날이 좀 안 좋아서 해무가 올라올 때 뒷산이 괴방산입니다. 그래서 개방산에 해무가 걸쳐 있으면 또 나름대로 그 특별한 그런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보기에 눈이 호강스럽습니다.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매달 그렇게 정기 법회가 있고 이제 중간 중간에 거사님들 법회, 또 보살님들 법회, 합창단 법회. 다도의 법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각 앞에서 바라보는 동해 바다가 좋고 또 조금 더 확장한다면 탑이 있는 신라 시대 때 조성된 탑이 있는 탑 앞에 관일루라고 있습니다. 예, 그 조선 시대 때 이제 많은 문인들이 절 앞을 지나가면서 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관일로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특별히 아름답다고 그래서 2년 전에 그 문헌 고증을 따라서 이제 관일로라고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는 누각을 하나 다시 지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보기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시간 되시면 동해안 오셨을 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기는 대웅전 옆에 삼성각가 진영각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인데 별로 높지가 않아요. 여기는 등명낙가사의 삼성각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삼성각 안에는 보통 세 분의 성인이신 칠성님, 독성님, 산신님이 계시죠. 그런데 여기 바닷가가 있는 사찰에서는 그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용왕님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용왕님은 물을 관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로 인한 피해, 뭐 수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모든 그 바닷가에 나가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바닷가를 관장하시는 용왕님을 여기 삼성각 안에 모셔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은 괴방산 산신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용왕님의 모습이 계십니다. 약사전에는 약사열의 불이 주불로 계십니다. 약사열의 불은 동방 정유리 세계의 주불로서 12대원을 발하여 중생을 구제해주는 부처님입니다. 극락보존 옆에 나 있는 오솔길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약사전을 만나실 수 있고요. 약사전 바로 앞에는 등명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건과 함께 선덕 여왕 때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이 탑은 은은한 무늬로 조각된 지대석 위에 축조되었는데요. 옥개석의 귀퉁이가 조금씩 파손되어 있고 기단석은 용꽃 무늬로 수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2층의 기단부에는 돌 자무쇠로 채워놓았던 관계로 탑 안의 보물이 도구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불법을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도 입으로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고 온갖 약을 알고 있는 훌륭한 의사일지라도 스스로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스스로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까지 동해 아름다운 바닷가에 위치한 사찰 등명낙가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마음은 화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 오온이 마음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과 같이 부처 또한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 또한 그러하다.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화엄경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니 중생과 같은 마음을 쓸 수도 있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면은 이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면 이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극락과 지옥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쓰시면서 늘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